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명 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명 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은 명 씨와 거래했다는 27명의 정치권 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김은혜, 조은희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광역단체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래관계를 형성했던 정치인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여권 정치인들 중에 25명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돌고 있던데 그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알고 있는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권에선 민주당 이현주 의원,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이현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아닌가라며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난 2021년 9월 명 씨와 차담을 한 적이 있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명 씨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명 씨와 대학 동기라고 밝힌 여영국 전 의원은 10년 전쯤 도의원 시절 미공표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있지만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강 씨 측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해당 명단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여론조사를 한 차례라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명태균 씨랑 관련된 정치인 27명, 이른바 명태균 네네네. 리스트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그 명태균 뭐 미래한국연구소랑 뭐 어떤 여론조사를 관련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뭐 연관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취지로 이 명단이 공개가 된 거예요? 거기는 내가 보니까 이 명단을 보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여영국이라든가 뭐 김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부정이나 조작이나 이런 데 개입된 게 아니라 여론조사한 대상자의 이름으로 이제 이게 올라간 것 같고 뭐 오세훈이라든가 아니면은 김진태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으로 전략도 짜고 뭐 이제 이런 데 관여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27명의 명단을 우리가 보냈는데 네. 그중에 일부의 명단은 실제 그런 부정적이고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의 대상으로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긴 많네요.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대요.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해당 저 거론된 사람들은 거론된 사람 중에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했어요. 이거 누가요? 이현주 의원. 아, 뭐라, 예. 왜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서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 왜 내가 마치 공천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냐. 네. 근데 아, 이현주 의원은 명확히 나는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거고 자기는 그냥 갑자기 자기 상대방이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는데 둘이 같이 선상에 놓고서 여론조사가 돌아지다가 네. 본인하고 원래 똑같은데 갑자기 박형준 거가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쓰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피해자나 그런 식의 이름만 올라갔거나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죠. 이 안에. 네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27명 조금 전에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아, 저한테도 곧 전화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해요. 해당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네. 나는 여론조사를 명시하게 의뢰한 적이 단언컨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나는 피해자다. 네. 이런 입장을 알렸습니다. 몇 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대체로는 나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뭐 대신 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여론조사 의뢰한 사람의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죠. 의뢰한 사람의 상대방. 네네. 상대 후보. 네네네. 그래서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요 27명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인사가 몇 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선거라는 네. 것이 네. 상대편이 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상대를 그렇죠. 넣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RS 기계, ARS 기계도 저기 컴퓨터입니다. 네. ARS 기계하고 그다음에 그걸 코딩하는 SPSS 돌리는 프로그램 두 개 그냥 검찰 조사해서 까버리면 다 나옵니다. 아. 네. 네, 검찰 수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 복잡한 문제 아니다. 네네네. 네, 컴퓨터 기록만 보면 끝이다. 네. 네. 빨리 신속하게 검찰 수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검사 더 파견해가지고요. 네. 네. 전문 검사들을 창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수사 결과 잘 나올 것이다.